이럴 때, 그 20년 전에 농골뱅이 무슨 뱅이 알 수가 있어야지. 듣는 게 그날 처음 들어봤는데. 아들의 장애를 감당 못한 아내가 집을 떠난 것도 그때. 그후 20년 세월을 아버지는 오롯이 혼자의 힘으로 아들을 키워왔다. 대단하시네요. 여기서 안 묵어? 응? 아빠 안 묵어? 응? 또 맹수 먹어. 숟가락 하나로 함께하는 식사. 시선은 늘 아들에게 고정이다. 저렇게 잘 넘어가는가, 그냥 넘어가는가, 그거 본다고. 잘못 봤다가 은치 보거든. 그런데 밥을 먹다가 불쑥. 밥 먹고 해. 밥 뭐 하는 말? 강남스타일 하는 거. 아이, 방금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뭐한 거예요? 우리 아이도 이 노래만 나오면 막 줄다라 추거든요. 아, 좋아하나 봐요. 명수 씨 예뻐요? 이뻐. 아, 폭발증까지 애교로. 기분 좋아지시겠어요.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러면. 아니 좋지 뭐 좋던데. 시도 때도 없이 그러니까. 아, 애교가 있네요, 또. 화장실조차 혼자 가지 못하는 거구의 아들이 때로 힘에 부치지만 아빠는 명수 씨 애교에 오늘도 힘을 얻는다. 한몸하고 비슷해, 제하고 나하고. 예? 한몸뚱이하고 똑같다고 보니까. 지 움직이면 나도 움직여야 되고. 아싸, 아빠. 일일이 함께 해야 되니까. 아, 또. 아빠라, 또. 아빠와 아들. 이뻐? 애교 장렬 명수 씨. 아니, 볼일 보면서 무슨 애교예요. 하지만 아들을 키워온 지난 25년은 숱한 고비의 연속이었다. 시설 입소를 권유받은 적도 많았다는데. 국학서를 뭐 보여주더라고. 죽어 다 써가와갖고.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죽어도 상관없고. 어떤 사고 발생이라도 일을 이제 하지 마라. 말도 안 되는 국학서들하니까, 이걸 보니까. 다운 증후군 합병증으로 20살을 넘기지 못할 거라는 예상까지. 그 절망 속에서도 늘 변함없던 아빠의 선택은 아들과 함께하는 오늘이었다. 한시도 떨어져 계시지 있다. 다음날 아침, 아빠가 식사 뒷정리를 하는 동안 명수 씨의 신경을 온통 붙들고 있는 건 뭐가요? 책을 보는 것 같은데. 다름 아닌 어, 만화책. 짱구다, 짱구. 그거 뭐예요? 소책. 책이에요? 명수 씨책볼수 있어요? 비록 만화책이지만 명수 씨에겐 놀라운 변화. 꽤 거기엔 많이 특별한 계기가 있다는데. 글자도 간판 같은 거 이런 거잘 보거든. 하나하나 깨달으니까 잘 듣고 나왔구나 생각도 들고 요 피곤해도 안아달라고. 아이 또 갑자기 또 안아달라고 해요 또. 주셔야죠 또. 지금 앞에 있는 거. 아빠. 여보냐? 시도 때도 없는 애정 공세 역시 최근 들어 부쩍 늘었다는 명수 씨. 아빠에겐 보석같이 소중한 시간이다. 아빠 좋아요? 얼만큼 좋아요?
나 좋아.